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오늘은 한국 천주교 성지순례 책자에는 없는 성당과 성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잠시 짧은 영상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I don't know what to say. Oh, but down that I know there is no magic pole. To tell me how it goes, but I can go home just because I'm afraid. We are going around telling ourselves it's. 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의왕시에 있는 하우연 성당에 와 있습니다. 하우연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박해를 피해온 교우들이 모여 살았던 교우촌이었습니다. 1893년 하우연 공소를 방문한 왕림봉당 알릭스 신부는 공소 강당 없이 교우집에서 공소예절을 행하는 것을 보고 교우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공소 강당 신축을 건립하기로 하고 알렉스 신부가 제공한 자금과 하우연 교우들이 모금한 자금으로 초가 목조 공소강당을 완성하게 됩니다. 1900년에는 왕림성당 관할에서 분리되면서 본당으로 설립이 되고 1906년에는 사제관을 신축하게 됩니다. 지금의 성당 건물은 이전의 낡은 성당을 철거하고 1965년 공소강당을 신축한 것입니다. 현재 신자 수는 200여 명에 불과하지만 미사 시간에는 외지에서 온 순례자로 북적입니다. 특이하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좌식으로 미사를 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 평소에는 책상에 성가집과 성격책이 놓여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906년에 건립된 사제관은 서양식 속조양식 몸체에 전통 한국식 골기화를 이은 지붕으로 한국식과 서양식 건축기법이 혼재된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 기념물 제17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교구 랑공에서 태어난 성 로도비코 볼리에 신부는 1863년 사제품을 받고 2년 뒤에 한국 땅을 밟습니다. 서울을 거쳐서 맨홀리 교우촌으로 간 볼리의 신부는 장제철의 집에서 조선어를 익혔습니다. 고해성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선말에 능해졌고 1866년 2월 베르네 주교로부터 새 임지를 부여받았으나 출발 직전 병인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우들의 안전을 위하여 청계산 중턱에 있는 동굴을 찾아가 은신했던 볼리의 신부는 낮에는 조선말을 익히고 밤에는 산을 내려와 교우들을 찾아와서 성사를 주는 등 사목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배교자 이선희와 처음 기거했던 집주인 장제철의 밀고로 붙잡히게 됩니다. 이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드러내며 혹독한 고문을 당한 볼리의 신부는 결국 1866년 3월 7일 베르네 주교 브루트니에르 도리 신부와 함께 서울 세남터에서 26세의 나이로 군문 효수용으로 순교하십니다. 볼리의 신부의 시신은 몇몇 교우들이 시신을 거두어 용산 외곡에로 옮겨졌다가 옛 용산 성심신학교 성당과 명동 주교자 성당 지하묘소를 거쳐서 현재는 절두산 순교성지 순교기념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1968년 10월 6일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서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의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시성되었습니다.
김영근 베드로 신부는 은퇴 후 하우현에서 휴양하던 중에 하우현 성당이 붕괴 위험에 있음을 알고 미군 부대로부터 건축 자재를 원조 받아서 현재의 성당을 신축하였습니다. 성당의 왼쪽 편에는 십자가의 길이 꾸며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지나치면은 성모동산이 나옵니다. 잘 꾸며진 성모동산을 돌면서 묵주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볼리의 신부의 은신처였던 둔토리 성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볼리의 신부는 잡혔을 때 혹시라도 신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우려하여서 국사봉 인근 바위 틈새의 조그만 동굴에서 은신을 하셨는데요. 하우현 성당에서 차로 약 4km 정도 이동하면은 등산로 근처에 도착을 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근처인데요. 주차를 하기에는 살짝 불편합니다. 저는 아직 완공이 안 된 공사 중인 빌라 근처에 주차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운중동 먹거리촌 버스 정류장에서 위쪽으로 걸어가면은 청계산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약 1.2km 정도의 등산로인데요. 오랜만에 등산이고 이날 30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라 준비한 물이 빨리 떨어져서 갈증과 함께 등산을 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나오는 표지판에 등산로를 따라가다가 우측으로 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측이란 화살표를 무시하시고 등산로를 따라가서 위로 계속 올라가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 등산로에 십자가의 길 14처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카카오맵을 켰다가 성지의 위치가 잘못 나와 있어서 등산로를 벗어나 숲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카카오맵을 켜지 마시고 제 영상을 보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등산로 꼭대기까지 올라오면은 국사봉을 향하는 능선길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세 번째 표지판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은 거의 다 온 것입니다. 우측으로 50m 정도 가다 보면 왼쪽으로 내리막길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빠져서 내려가면 됩니다. 마지막 둔토리 성지에 대한 표지판이 나오면은 그 왼쪽 아래 길입니다. 바로 속지 말고 왼쪽으로 가세요. 바위 틈 사이로 동굴이라고 부르기에는 작은 공간이 보입니다. 성인이 서 있기에도 불편한 작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작은 동굴 안에는 성모상과 예수상, 십자가와 촛대 등이 놓인 작은 바위가 있습니다. 볼리의 성인은 이곳에서 낮에는 조선말을 공부하고 밤에는 산을 내려가 신자들에게 성사를 베풀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매일 밤 이 산을 오르내리셨을 신부님을 생각하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한국 성지 순례 책자에는 없지만 의미 있는 두 곳의 순례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하셔서 아름다운 성당에서 좌식 미사를 경험하시고 둔토리 동굴도 순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도 전염병과 싸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보통 편집을 새벽에 마치는데요. 영상의 업로드는 구독자님들이 깨어있는 시간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은 영상이 업로드되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너 없게 새벽에 업로드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